오늘 시간 되시면 점심 때 회사로 나오세요. 왜?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. 아까 필정 씨 앞에서 제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제가 이 집에 있을 명분이 더 생겼거든요. 이따가 나오세요. 소개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? 사업 축소 계획에 따른 기획안은 거의 준비됐습니다. 아버지만 허락하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거야. 우선 네 엄마하고 석환이가 가만 안 있을 거다. 설득하겠습니다. 지금은 공격적인 경영보다 방어에 집중할 때예요.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네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. 각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겁니다. 시내 나오실 때 복잡하니까 택시 타고 조심해서 오세요. 오셨어요. 내가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와, 오늘 이쁘게 하고 나오셨네요. 그래? 가시죠. 석준이가 회사 로비에서 주희 엄마를 만났다고? 네. 도련님은 전혀 모르는 눈치예요. 석준이한테는 말도 안 했다는 거네?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닐까요? 아, 이러면 우리 예상이랑 완전히 빗나가는데. 제가 다시 만나볼까요? 됐어. 너는 가만히 있어. 어떻게 하려고? 기회 봐서 내가 나설 거야. 아, 그러다 아버지 하시면 어쩌려고 그래? 네 아버지도 끌어들이면 되고 그건 나한테 맡겨. 김복순이 지희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. 아, 그건 내가 알아볼게. 잘하면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.